할리우드로 간 대한민국 배우 이병헌. 그것은 자신이 선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새로운 길을 가고 싶었던 한 배우의 도전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길은 그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책임과 역할이 더 커지고 넓어짐을 의미합니다. 할리우드. 어떤 이에겐 평생의 꿈, 누군가에겐 닿을 수 없는 세계, 또 누군가에겐 다시 시작할 희망이요 용기인 그곳. 매일 뜨는 태양이지만 어쩌면 평생 잊을 수 없을 아침이 밝았습니다. 이병헌의 드림팀, 소속사 가족들이 아침부터 총출동했습니다. 2012년 6월 23일, 아시아 배우 최초로 할리우드에 핸드프린트를 남기러 가는 길입니다. 차이네즈 극장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이병헌은 말을 아꼈습니다. 그라우맨스 차이네즈 시어터. 개관 이래 약 80년간 전 세계 160여 명의 스타들이 손도장을 새긴 할리우드 최고의 명소. 수많은 교포들과 그의 팬들이 한 마음으로 이날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축하하러 모였습니다. 아니, 난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날까봐 혹시 몰라서 그랬어. 짧게 하니까 몇 마디 안 하니까. 영어를 짧게 해도 긴장이 되더라고요. 아, 넌 영어를 하지. 그렇지. 선배 배우 안성기와 함께 이날 수많은 할리우드의 별들 사이에 자신의 손자국을 새겨넣을 대한민국 배우 이병헌. 언젠가 그가 영화 속에서 막연히 꿈꾸던 그 꿈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.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꿈. 이제 진짜 떨리시겠어요. 가장 중요한 순간. 늘 혼자인 배우의 길. 어쩌면 그 순간 이병헌은 그가 배우로 걸어온 시간들을 거슬러 짧은 여행을 떠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.
This will be the most memorable and honorable moment in my life.